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분이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정기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기적 일상회복 시작하자마자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 추세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정부에서 예상했고 일반인도 예상했듯이 숫자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가 안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그 소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숫자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네. 한 80 가까이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2주가 지난 시점이 되니까 아마 이번 달 중순 말까지 정도면은 아마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고 나면 네. 이제 더 이상 이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놓은 여러 가지 방역수칙, 풀어놓은 거,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미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완료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항체가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은 무늬만 접종 완료자인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환자가 증가할 일만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증가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달 안에 하루 3천 명 수준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5천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좀 추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뭐 3천 명을 한번 나오는 것은 2주 안에 분명히 나올 건데 이제 꾸준하게 3천 명, 소위 주간 평균이 3천 명이 될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이번 달 말쯤 되면은 3천 명은 훌쩍 넘은 상태에서 우리가 환자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3천 명, 5천 명이더라도 뭐 자가 격리 치료로 더 이상 감염 없이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치료가 된다면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5천 명 정도 되면 어떤 우리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3천 명, 5천 명을 예상하면서도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지표는 네. 위중증 이완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제가 뭐 모두에 이제 나쁜 말씀 좀 드렸지만 네. 기대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쫙 올라가면서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의 비율이 줄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 100명 확진하면은 네. 그 중에 한 명 반 정도는 중환자실로 입실을 합니다. 네. 그전에 한 두 명이다가 지금 약간 주는 추세라서 다행인데요. 이 숫자가 100명에 한 명 미만으로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2천 명 정도의 숫자가 두 배가 되더라도 네. 중환자 숫자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 정도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는 중환자 숫자의 두 배가 된다. 네.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중환자를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용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의료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결국 핵심은 위중증 환자로 얼마나 많이 악화되느냐의 비율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위중증 환자가 365명, 사망자는 24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사회가 감내할 수 있고 병원에서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숫자인데요. 이것이 네. 지금 우리가 한 2천 명 정도 안팎을 주간 평균을 보면서 보고 있는 숫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일 두 배가 된다고 4천 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오롯이 두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배가 되지 않고 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한 5천 명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만은 네. 혹시라도 이 위중증 이완율이 1% 위에서 계속되고 지금 치명률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6%, 7% 이런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24명 사망했다고 이제 오늘 어제 발표 나온 거지만 네. 이 숫자가 매일 50명 이상씩 이렇게 사망자가 자꾸 나오면은 우리 사회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모른 척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 의료 체계가 이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중환자 쪽은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실 네. 중환자실이 한 40몇 퍼센트 정도 차 있습니다만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네. 서울 경기는 이미 60% 넘어서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환자를 그래도 제일 잘 본다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상급종합병원, 네. 소위 대학병원들은 이미 7, 80%가 차 있습니다. 아하. 이때 우리가 그냥 45%만 차 있다고 안심하고 그냥 언제 뭐 75%에서 서킷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는 소위 대학병원들은 이미 중환자실로 완전히 포화가 되면서 그때 밀려나온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자꾸 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고 자꾸 이제 딴 곳으로 밀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네. 예,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중환자실이 차지는 각 지역별로 네. 병원별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서 파악하면서 예. 그때그때 알맞는 조치를 지역별로 내리는 것이 맞다. 네. 지금 이제 3단계 단계별 완화를 하면서 지역을 다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수도권은 제일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만이라도 중환자실 입실에 대한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